자, 알챙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알량민정의 브리더 알량입니다.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저는 오늘도 역시 개구리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개구리를 밥 먹이는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. 바로 영상 만나러 가보실까요? 자, 고고씽! 자, 이제 슬슬 피딩을 시작해보겠습니다. 일단 먹이로는 네, 팩맨 푸드고요. 개구리 사료예요. 마분 주성분의 사료인데 이걸 한번 먹여볼 거고요. 모든 개구리들을 다 먹여보고 싶은데 다 먹이는 걸 찍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영상이 루즈해지잖아요. 그래서 몇몇 애들만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. 자, 사료고요. 저는 손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게 냄새가 잘 배겨요. 그래서 가능하면은 손을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원래 머리보다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더 크게 만들었네요. 지금은 괜찮아요. 자, 이렇게 잘 먹죠. 아, 구도상 이렇게 줘야겠다. 제 손에 가려지네요, 그죠? 네, 이렇게 물고 있다 금방 꿀떡하고 삼킵니다. 보세요, 금방 삼켜버리죠? 잘 먹습니다, 애기들. 자, 일단 초반에는 다 브라질 팩맨들만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, 머리보다 조금만 더 크게 줄게요. 이만한 크기로 이렇게 됩니다. 이 구도로 잘 먹어볼래? 잘 먹죠? 이렇게 살짝 높게 들어주면은 입에 들어가는데 삼키는데 더 용이해집니다. 큰 도움은 안 돼요, 그래도. 이 이름은 진짜 멍청이로 지었는데 운이 사실 아주 멍청하게 생겼거든요. 얘도 잘 먹습니다. 지금 막 바닥에 저런 쪼가리들 있잖아요, 이런 거. 이런 거는 똥이 아니라 허물이에요. 자, 멍청아, 먹어보자. 얘를 다 잘 먹습니다. 그쵸? 꿀떡꿀떡. 자, 이렇게 또 잘 먹어줍니다. 얘는, 이름은 풍선인데, 선천적으로 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애예요. 그래서 입을 크게 못 벌리기 때문에, 작게끔 만들어서 여러 번 먹여야 됩니다. 뭐 뒷다리나 입 쪽에 좀 장애가 있는 게 제요, 선천적으로. 이렇게 해서 먹이 반응이 좋아요. 근데 입을 크게 못 벌려요. 이게 한계입니다. 이렇게 조금씩 자주 먹여야죠. 슬슬 차코 팩맨으로 넘어가 볼게요. 브라질 팩맨은 너무 많이 했죠? 자, 사무라이 블루 팩맨인 얘 이름은 몬란입니다. 좀 미안한 말이지만 두상이 좀 못생겨서 이름은 몬란으로 지었고요. 먹어볼래? 아, 잘 먹죠? 이제 제 집에서 제일 예쁜 사무라이 블루입니다. 살짝 보이시나요? 참고로 이거 보정도 없고 조명도 따로 안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. 이런 색깔입니다. 실발색이란 말이에요. 진짜 제 집에서 제일 예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무라이 블루예요. 제 집에 사무라이 블루가 꽤 몇 마리 있거든요. 좀 크게 됐네. 커도 없고 크면 큰대로 먹으라 해야죠. 이렇게 살짝 높게 들어주면요 잘 먹습니다. 자, 이렇게 물에 닿으면 풀어지니까. 자, 얘는 일반 그린 팩맨인데 알이 꽉꽉 차있는 녀석입니다. 그리고 이런 애들은 너무 많이 먹이면 안 돼요. 소량씩만 먹이겠습니다. 이런 애들은 너무 많이 먹이면 비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수컷들이 정상적인 포접을 못해요. 그리고 배에도 압력이 안 가해지니까 알도 안 나오고 또 돌연사할 가능성도 높아지죠. 그래서 조금씩만 먹입니다. 재밌죠, 그래도? 보셨나요? 보이시나요? 얘가 배가 고파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제 집 마스코트인 노라인 팩맨이고요. 너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미쳐 날뛰네요. 근데 팩맨푸드를 주니까 좀 실망했나 봅니다. 얘는 팩맨푸드보다 쥐를 좋아하거든요. 자, 제 집 마스코트인 노라인 팩맨이었습니다. 여기 또 팩맨 한 쌍이 있죠?
얘들은 이제 뭐 일반 알비노 팩맨이랑 화이트 알비노 팩맨 수컷이에요. 상상이고요. 얘들은 이 암컷은 아직 알은 안 찼어요. 슬슬 차게끔 관리를 해줘야죠. 구도가 이렇게 찍었어야 되는데. 아이고 죄송합니다. 그래도 땅이 안 닿아 이게 잘못은요. 이제 일주일에 두 번 먹이신 분들은 머리를 작게 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, 일주일에 한 번만 먹일 때는 머리만큼 머리 크기만하게 먹이셔도 되고 좀 더 크셔도 커도 됩니다. 아 잘 먹는다. 이제 슬슬 놔줄래? 자 여기 노라인 팩맨들입니다. 제가 노라인 팩맨들 진짜 좋아합니다. 여기도 한 쌍이고요. 한 쌍이지만 얘들은 동백개체고요. 얘들끼리 메이팅은 안 붙일 겁니다. 노라인 팩맨이 이미 라인부프다 보니까 그 근친교배가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. 이미 여기서 또 근친교배라면은 좀 장애율이 슬슬 높아질 때가 아닌가 싶어요. 자 우리 집 또 최근에 온 돼지죠. 오네이트 팩맨입니다. 얘는 벌써부터 먹이 먹을 생각에 신나 있네요. 얘도 살 좀 찌게 많이 먹이겠습니다. 지금 벌써부터 먹을 자세 취하고 있잖아요. 진짜 잘 먹습니다. 그쵸? 자, 진짜 잘 먹어요. 얘네. 자, 들어가. 아, 색깔 진짜 예쁘죠? 하이레드 오네이트 팩맨입니다. 자, 얘는 차코 팩맨의 브라운 팩맨. 수컷이고, 얘들은 수컷도 너무 많이 먹일 필요가 없어요. 이미 수컷 성장된 이후에는 성장이 거의 멈추기 때문에.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. 자 옆에 있는 친구가 먹는 동안 이제 제 집 막내 브라질 팩맨 먹여보겠습니다. 막내 녀석이고요. 잘 먹습니다. 아 잘 먹죠? 자 다음 애기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작은 팩맨 퍼시픽 팩맨이고요. 퍼시픽 팩맨 지금 보시는 개체가 성체급입니다. 다 자라는 사이즈가 이래요. 세상에서 가장 작은 팩맨이고요. 자, 보자. 지금 그린 두 마리인데 오른쪽에는 이제 거의 두 살이 다 돼가고요. 왼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한 5, 6개월 된 개체입니다. 얘도 당연히 잘 먹습니다. 자 다음 팩맨들은 제 집 또 차코 팩맨 중에 노라인 막내들이죠. 애들도 먹이 잘 먹습니다. 바로 먹여볼까요? 일단 노랑이 먼저 먹어볼까? 노랑은 아 잘 먹죠? 그 다음에 파랑이도 먹어볼게요. 구두를 살짝 이렇게 옮겨주는 게 낫겠다 그죠? 파랑아 잘 먹죠? 어린애들이 원래 먹성이 다 좋습니다. 어린 브라운 수리 남들도 있습니다. 이를 좀 말랐죠? 아 요새 먹일 잘 안 먹더라고요. 수리남들이 날이 추워져서. 하고 제가 원래 수리남을 조금씩 먹입니다. 많이 먹이면은 진짜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일이 있더라고요. 자 지금 보시면은 또 우리 애기 스트로베리 펭귄 애기들입니다. 방금만 청소를 해주는데 얘들 특징이 청소를 해준 다음에 뽕소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꼭 짚고 있어요. 잘 먹죠? 장난적인 거 있고 다음 타자.
잘 먹죠. 지금 방금만 청소를 해줬는데 또 똥을 쌌으니까 애들이 한 번 더 청소를 해줘야겠네요. 아 이거 너무 크게 되는데? 크게 됐어요. 크게 먹이면 돼요. 잘 먹죠. 주인을 묻네요. 이제 배고프면 눈에 보는 건 다 봅니다. 또 막상 물을 주면 안 먹는걸. 아 봐봐요, 얘들이 이렇게 싸납습니다. 싸난 건 아닌데 사실 배가 고플 뿐인데, 진짜 배가 고픈데 꼭 먹이를 주면 안 먹고 손가락을 주면 먹으려는 거예요. 이거 영상 찍기 우리가 10분 전에 청소를 해줬는데 사육장 꿀이 이렇습니다. 목욕을 시켜줍니다. 청소 시키면서 따뜻하고 소화 잘 되고 새 사육장 가서 바로 배변하고 말씀 꾸러기 드립니다. 자 우리 애기들 다섯 마리 또 먹었고요. 지금 뭐 안, 보여줄 생물이 아직 많아요 정말로. 그런데 이걸 다 보여드리자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혼잡해지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